안녕하세요. 팔레원공사의 판변 TV의 박한준입니다.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원공 행정 건축물 취득 시기와 납세 의무 성립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4-49997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취득세 경정처분 취소 사건이고요. 자산신탁회사가 원고로 취소를 했는데 원심에서 이겼죠. 피고 통영시장을 상대로. 그래서 통영시장이 상고를 했는데 다시 파기환송됐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영시장이 이긴 사건입니다. 경정 거부가 된 거죠. 내용 보시죠. 이 A회사는 건축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A회사의 채권자가 2017년 4월 17일 날 가압류 등기 촉탁에 따라서 A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칩니다. 이게 뭐냐면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용 승인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람이 재산이 요 건축밖에 없다면 빨리 가압류를 해야 돼요. 근데 가압류를 하려면 등기가 먼저 돼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신축 건축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로 인해서 건물의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A회사의 의도에 의해서 보존된 게 아니라 채권자의 의도에 의해서 보존되게 된 거죠. 어쨌든 그때 이제 의도가 됐고 이 A회사는 2017년 3월 31일 날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. 그리고 2017년 4월 21일 날 원고와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를 맞춰준 거죠. 그러니까 날짜를 잘 보시면 3월 31일 날 사용 승인 신청은 그때 했고요. 4월 17일 날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해가지고 보존 등기가 채권자에서 맞춰지고 21일 날 며칠 뒤에 원고와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전 등기 신탁 등기를 그때 맞춰준 거죠. 그리고 피고는 2017년 6월 26일 날 사용 승인을 해줍니다. 그러면서 원고는 2017년 8월 24일 날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교육세 등을 신고하고 10월 24일 날 세금을 납부합니다. 일단 세금 납부를 해놓고 12월 15일 날 납세 의무자가 실은 원고가 아니라 A회사다. 즉 A회사가 신축 건축주고 보존 등기도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주고 그러니까 취득세 자체를 A회사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탁계산에서 이걸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경정 청구를 했는데 피고 통영시장이 거부한 거죠. 문제는 취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. 이 취득한 때인데 신축 부동산의 경우에 언제 취득한 거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. 대응을 뭐라 하냐면 이 원심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여건을 갖춘 시점 그때를 납대 의무가 성립한다고 전제를 하고 사용 승인도 이미 했고 보존 등기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한 거죠. 그런데 대응을 뭐라 하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인데 그것이 그 지방세법이라든지 다른 그 규정에 보면 그 취득에 대해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. 따라서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사용 승인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납세 의무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여기서는 이제 보존 등기까지 돼 있었죠. 하지만 그때도 안 되는 거죠. 사용 승인일은 2017년 6월 26일이 취득일이고 그 취득 당시에 소유자는 원고가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가 맞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경정 처분은 거부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파기한 겁니다. 이 A회사는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됐고요. 납세 의무 발생 시기에 따라서 A회사가 부담할지 신탁회사가 부담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. 이 사건에도 보면 A회사는 사실상 자력이 없죠. 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은 가액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신탁관리자로서 그걸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 거죠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